자,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려서 벌써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미 나와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에 가장 뭐랄까 영한 친구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힙하고 뭐랄까 가장 트렌디한 친구들이죠. 바로 꿈꾸는 마을입니다. 꿈꾸는 마을은 36개월부터 취약정까지 7세까지인데요. 생각해 보시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6개월과 7세는요, 우리로 치면은 10대와 70대 차이 정도 나거든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친구들을 데리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 꿈꾸는 마을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분들 중에 오늘 다른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섭외 허락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 정도는 찬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상미 선생님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꿈꾸는 마을 교사로 섬기고 있는 박상미라고 합니다. 앉아서 할게요. 네. 이게 되게 눈이 부시네요. 네. 제가 써니 목사님께 문자 메시지, 네, 전화를 받고 저는 아주 쿨하게 네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두 달을 그냥 생각 없이 지내다 한 일주일을 죽을 만큼 힘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얻은 교훈은 경솔하게 대답하지 말자. 네. 이고요. 저는 사실 교사로 섬긴 지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냥 저의 직업상의 이유로 저를 말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세우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떠오르지가 않아서 정말 며칠 전까지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만 생각하다가 그냥 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가 꿈마을과 어떻게 연을 맺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꿈마을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일상의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귀엽죠? 예쁘죠? 네. 정말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저 앞에서 폴짝폴짝 뛰던 제 모습도 혹시 보셨습니까? 아, 보셨어요? 사실 안 보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 모습은 올해 1월달 첫 주 예배
처음 율동하는 모습이에요.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지금 뭐야 꽃마을 교사 없다더니 교사 수가 애들보다 더 많잖아 이러실까봐 말씀드려요. 지금 첫 주라서 그 7세 형님들이 전부 다 작은 마을로 가고 저만큼만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어서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정말 저게 우리 꽃마을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찬양을 하다가 애들을 화장실을 데리고 가고 또 뭐 애들 이야기를 듣고 애들이 와서 저한테 갑자기 말을 걸고 막 이러는 건데요. 제 몸이 무척 힘든 거 보이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꽃마을에 있나, 왜 꽃마을 교사를 이렇게 힘든데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때문에 뭐 1부 예배 늦잠도 못 자고 1부 예배 드리고 또 와서 2부 예배 때 아이들과 뛰고 놀고 무거운 몸을 가지고 이렇게 폴짝거리고 있나.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꽃마을을 졸업하고 지금 작은 마을에서 예배를 두 아이가 드리고 있는데요. 두 아이 모두 4살 때부터 꽃마을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두 아이 모두가 꽃마을에 몸을 담았던 시간을 계산하면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9년에 우리 큰아이가 만 36개월이 되어서 드디어 꽃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때 흥분됐던 그 기분이 되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긴 시간 동안 유아실에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제가 자유의 몸이 되는 그 시기거든요. 아마 유아실에서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려보신 분이라면 그때 제 기분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만년동 시절에 아이가 머무르던 그 유아실에서 아니니 꽃마을에서 예배를 드리던 때 1년만이라도 아이가 꽃마을이나 작은 마을에 머무르고 있다면 학부모님께서 1년이라도 좀 봉사를 해주십사 하던 학부모 봉사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또 평일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넌 너무 힘들다. 나의 직업적인 이유, 저의 직업적인 이유 뭐 그런 핑계를 대서 주일만이라도 애들한테 해방이 돼서 나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려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그런 제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그래서 옆에 사람들 뭐 주변에서 권유를 하셔도 늘 그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도 하나님 전 아니잖아요. 전 좀 쉬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몇 년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때 함께하는 교회 YMCA 모습이고요. 이거는 아마 그 옆에 있는 수목원에 소풍 갔던 사진인 것 같아요. 저기 곤세에 곧 입고 있는 꼬마가 제 큰아이예요. 그때, 네. 그때 모습이고요. 그때 저렇게 정말 도란도란 드리던 예배가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가 이제 이곳 덕명동으로 이사 오게 됐을 때 큰아이는 이미 작은 마을에 가 있는 아이였고요. 또 작은 아이는 꽃마을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뭐 힘든 직장 생활을 핑계로 나는 도저히 봉사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냥 매주일 아이들을 올려 보내고 저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네 정말 그게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또 예배 환경도 좋고 네 근데 그 버티는 그 긴 시간 동안 제 안에 남아있던 그 말이 학부모 봉사제였어요. 네. 저는 당연히 아이가 적정 연령이 되면 교회 학교에 가고 또 교회 학교 보내면 그곳에서 선생님들께서 잘 맡아서 잘 지도해 주시겠고 이런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교회 학교 시스템이 어느 순간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감당해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
더 이상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아마 동명동으로 이사 오고 거의 11월, 12월쯤 네, 그때쯤 계속 이렇게 봉사 권유의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제 마음에 콕콕콕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학교의 아이들, 교회가 품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모두의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이들을 그동안 몇 년 동안이나 아이를 맡기면서 받은 은혜가 크다.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그 빚진 마음? 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 갚아보자. 이제는 뭐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베풀 능력은 없지만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받았던 그 무한한 사랑을 나도 조금 그 아이들 다른 아이들에게 좀 흘려보내봐 주자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교사를 하겠다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저는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꽃마을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그 아이들 모습에 되게 많이 놀라게 됩니다. 해맑은 아이들 웃음, 정말 별것 아닌 일에도 까르르 까르르 웃어 넘어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참 매력적이고 그 웃음이 오히려 저한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되게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침에 오늘 이렇게 예쁜 머리띠 하고 왔어? 그 말 한마디에 그 아이는 예배 시간 내내 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꾸밈없는 모습, 어른들은 사실 그렇게 예뻐하고 하면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어떻게 표현을 못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말을 들은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걸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렇게 솔직한 아이들이에요. 가족의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하고요. 자기가 잘못한 내용도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솔직한 아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이들을 내가 가까이 두고 매주 볼 수 있다는 게 참 은혜다 싶습니다. 물론 엄청 개구지고 말 안 듣는 아이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는데 올라가고요. 뛰지 말라는데 뛰어다니고요. 율동 좀 하자는데 자기는 결코 하기 싫다고 저랑 잡기놀이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기준, 제 눈으로 보는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정한 예쁜 아이의 모습을 아이들이 갖추기를 바라는 제 편협한 마음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보는 아이의 모습, 내가 보는 편협한 생각의 그런 모습이 오버랩이 돼서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아이의 모습을 늘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한 봉사직인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반가량 꽃마을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꽃마을 선생님들, 그렇게 만나는 꽃마을 선생님들이 제가 또 여기 교사로 계속 몸을 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꽃마을 선생님들은 사실 모두 한 주 내내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고 바쁘게 지내시다가 또 주일이 되어서 쉬고 싶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시고 에너지를 내서 아이들을 만나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꽃마을 선생님 중에 매주 청주에서 우리 여기 교회까지 아이들을 만나러 오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놀랍죠?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은 아들 둘, 딸 하나,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또 놀라운 건 이분께서 셋째 아이를 임신하셨을 때 그때 교사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막달까지 꽃마을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아이가 아직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베이비인데
꽃마을이 너무 오고 싶다고. 네. 그래서 남편 집사님께 아이를 맡기고 꽃마을 교사를 생활을 하시는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써니 목사님 제가 왜 여기 있을까요? 네. 네. 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들이 4살이 되어서 꽃마을에 적응을 시키겠다고 아이를 데리고 오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아빠가 꽃마을에서 같이 이렇게 뒤에서 예배를 드려요. 아이는 앞에 있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아빠가 지켜보기만 하다가 의자를 정리를 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간식을 나르면 간식을 날라주시고 뒷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도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교사로 눌러앉으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4살이었던 아이가 이번에 작은 마을에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의 힘만으로는 안 됐는지 부인, 네, 아내 집사님까지 같이 봉사하고 계시는 가정도 계십니다. 좀 전에 제가 이렇게 폴짝폴짝 뛸 때 옆에서 잠깐 이렇게 지나가셨던 그 남자 집사님이세요. 여전히 그렇게 율동을 하시고 사진도 찍고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힘들다 주일 아침 투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일부 예배 가는 시간도 지각도 많이 하고요. 사실 너 너무 피곤해, 나 잠이 깨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꽃마을에 올라간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선생님들께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세요. 그리고 힘든 일을 기도를 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에너지에 제가 또 힘을 내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는 아이들을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또 아이들을 안아주시는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겠다, 그 힘이, 그 은혜가 참 크다, 그게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년 12월이 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년에는 그만 쉬고 싶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갈망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걸 의식해서인지 저희 전도사님이 자꾸 눈을 피하십니다. 네. 근데 함께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과 함께했던 귀한 시간, 또 앞으로 함께할 귀한 시간들, 그 만남들이 아까워서, 네, 너무 또 아쉬워서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또 하나의 가족,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꽃마을은 참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런 곳이에요. 아이들을 그냥 안아주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곳입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이것들을 자기 안에 넣어두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꽃마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꽃마을의 가치가 좋아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꽃마을은 사실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저랑 놀아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에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네, 네, 질문 안 받아요. 네, 우리 박상미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이어서 하고 싶지만 휴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션은 현재 시간 3시 28분인데요. 35분에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저는 알고 있어요. 슬슬 집에 가고 싶어지는 거. 아니요. 이제 가장 아껴온 카드, 4장의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예, 절대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에 갈 눈빛이 조금이라도 더 보이면 문을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 쉬시고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